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손금의 사진은 제 손금입니다. 이 손금을 제가 쭉 찍어오면서 처음 찍었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자, 전 사진은 제가 손금을 처음 접하면서 찍었던 한 13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이전이었는데요.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. 이 후 사진은 제 최근에 변한 손금 사진인데요. 자, 우선 보시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태양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물선, 돈이다, 명예, 성공한다, 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이 태양선은 있다 없다 합니다. 손금은 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유독 가장 쉽게 빨리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손금이 바로 이 태양선입니다. 이 태양선은 자신의 내면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, 어떠한 사고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태양선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이죠. 자, 사진을 보시다시피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태양선이 올라가다가 장애선을 만나서 다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위에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는 노년이 불행하다, 지금 내면이 불안정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잘라먹은 선이 있죠. 이렇게 잘라먹게 된 가로선. 자, 이 선은 태양선 아래에 있는 이 장애선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. 유럽에서는 열정선,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게 향락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두 개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말 그대로 향락입니다. 놀고 먹기 좋아하고, 여자 좋아하고, 술 좋아하고,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게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충동구매가 심하다는 것이죠.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방송을 보다가 문득 저게 갖고 싶으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열정선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열정선은 스스로에 나타내는 그 기질인 것 같습니다. 이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사라지지가 않는 상태에서 강해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사라지진 않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전 사진은 이 향락선, 열정선이라는 것에 의해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정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뻗어 올라간 태양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 스스로의 내면이 어떠한 것에서 이렇게 좌절을 맛본다든지 힘겨움을 느낀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선이 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. 하지만 제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,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, 진념을 가지고 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 선이 또 다시 강해지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이 태양선, 재물선을 고집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이 태양선이 이렇게 강하게 잘 뻗어 올라갔다면 그럼 노년에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한 결실이 되겠죠. 그래서 노년이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태양선이 이렇게 강할 때는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관계가 좀 융통성이 있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태양선이 강할 때는 예능계, 예체능계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.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. 자, 하지만 이 태양선만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와 있다 했을 때는 이 세로 3대에서는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갈망의 선은 갈망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타내는 것은 명예, 성공, 재물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.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분명히 이렇게 태양선이 강하게 나타나 있을 때는 이렇게 운명선도 같이 동반해서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인생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운명선이라는 것입니다. 운명선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선만 강할 때는 스스로의 갈망이 너무 큰 갈망으로 인해서 큰 돈을 바라고 허위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도박이라든지 노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치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
자,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건강입니다. 건강. 자, 열정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정선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간장선이 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중지 아래, 이 감정선은 심장입니다. 중지 아래 부위는 가슴, 폐 자리인데요. 선천적으로 저희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. 심장이 좀 약한데요. 심장도 약하고, 그리고 기혈순환이라든지 혈관 기능이 좀 많이 다소 떨어져 있는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. 그래서 남들보다 오래 뛰지도 못하고 숨도 빨리 가빠오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곳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유방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두뇌선도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요. 두뇌선이 이렇게 끊겨 있다든지, 많은 크래기가 있다든지, 실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하면, 뇌경색이라든지, 마비 증세, 이렇게 자율신경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스스로의 몸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챙기셔야 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